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박사님. 어서 오세요. 바빠요 지금. 아, 오늘 네. 오늘 바쁜 날입니까? 아, 오늘은 칩의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칩? 네, 칩의 날. 아, 칩데이. 네, 칩데이. 아주 칩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 강한 건 알겠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제일은 칩이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예상했던 대로 다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얼마나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죠? 이쪽이 좋다. 한국만 반응을 안 할 뿐이에요. 네네네. 네. 미국은 우리 얘기대로 잘 반응을 하고 있어요. 한국 시장 참 불가사의한 시장인데 네. 어제 장을 보면서 최근 장을 보면서 이게 얼음이거나 불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구나. 중간에 미지근한 구간은 아예 없겠구나. 한국은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 냉탕 온탕이다. 계속 냉탕으로 가다가 한번 뒤집어져 가지고 온탕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불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막 말리고 해도 안 되는 뭐 그런 상황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악재에 너무나 반응을 잘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코로나 한국에서 확진자 발생하니까 네, 바로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조금 해결은 되었습니다만 오늘 글로벌 시장들의 상황을 보면 한국은 과도하게 많이 민감하게 반응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산업 물론 이제 불안한 심리 이해는 합니다만 그게 산업계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좀 그런데 네. 다 땡겨온 거예요. 그 불안감을 땡겨오면서 어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일부 해소는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네. 확진자가 더 늘어난다면 지금 상황 그래요. 하방에는 잘 반영을 합니다. 시장이. 예, 하방 쪽의 뉴스에 대해서는 네. 반영을 바로바로 아직은 여전히 냉탕 얼음과 같은 장이다 이렇게 시장이 악재만 찾고 있다. 그렇죠. 예, 거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하나는 네. 이제 숏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2200을 넘었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뭐 그런 분들이 지금 더 2200을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 시장 정리해 보면 3대 지수 모두 이제 사상 최고가 계속 가고 있고요. 사상 최고가예요. 이제 얘기하기도 싫어. S&P 500 3386, 다우 29,348, 나스닥 9,817 이제 곧 만 갑니다. 러셀 2000 1,695고요. 어제는 오랜만에 이제 유럽 시장도 상당히 크게 올라서 독일은 0.79, 영국은 1.02%, 프랑스는 0.90% 올랐습니다. 달러 지수가 엄청나게 강세예요. 이번 얼마에? 달러 강세는 네. 아 이제 미국밖에 없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전 세계가 예 99.61. 네. 제 미국 백이 눈앞이네요. 네 달러밖에 물론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의 상황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다음 유럽 상황들이 별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죠. 지금 유로 달러는 1.08. 네. 0. 그러니까 1.08 조차도 깨지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초약세. 네, 유로와 탄생 이후 정말 초기에 아주 극심한 약세 나타냈던 이후로 정말 큰 약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라는 게 세계 주요국들의 통화랑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렇죠. 예, 그 네. 지수를 기존 좀 배분하고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달러 엔도 111.34, 원화도 1192원 97점, 달러 위안도 7.013으로 달러 강세가 확고하게 보였던 네. 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길은 미국으로 통한다. 이런 정도의 표현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상황이고요. 10년물, 2년물, 30년물 모두 금리는 소폭 올랐습니다. 10년물은 1.2BP 올라가고 있고요. 어찌되었건 채권시장 굉장히 좁혀진 상황들이 목격이 된다. 위쪽도 하방도 많이 아 근데 이제 그런 얘기 나와요. 지금 2분기부터 약간의 소위 말하는 테이퍼링 자금을 줄이는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예. 중앙은행이 그 얘기가 예, 그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거는 체크를 해볼 것이고요. 좀 줄고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도? 오늘 제가 확인 못 해봤습니다. 네.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부는 이제 크게 큰 폭의 금리 하락, 채권시장 강세 이후에 그 큰 변동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 달러 강세라는 것들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 오건영 팀장께서 얘기하셨지만 이 환율 약세 전쟁처럼. 환율 전쟁이면서 통화량의 증발 이것들이 계속되다 보니 드디어 달러값이 기조적인 움직임들을 보인다. 우리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밑으로는 살짝 떨어지고 위로는 세게 간다. 그래서 오늘 또 올랐습니다. 1614달러. 금? 네, 금. 아. 슬금슬금슬금 계속 가죠. 아, 슬금슬금이 네. 그 얘기입니까? 네, 네 슬금슬금. 아, 금이? 네. 슬금슬금. 네, 금이 슬금슬금 갑니다. 네. WTI도 2.75. 네, 이것은 약간 감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세계 시장에서도 코로나에 대한 위험에 대한 그 민감도는 상당히 둔탁해졌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하이는 어제 0.32% 떨어졌는데요. HSCI는 0.96%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은행주 중심의 지수이긴 합니다만 한국 시장하고 약간의 연동성을 많이 보여줬던 흐름이기 때문에 요것이 이렇게 좋다는 건 한국 시장도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보페스파도 1.3%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사상 최고치 2.6%나 올라갔고요. 보시면 뭐 애플도 이제 반등을 제대로 애플 얘기 잠깐 해드리면 네? 애플이 4월 달 초에 스페셜 에디션 2, 즉 아이폰 9으로 추정되는 것들을 출시할 것 같습니다. 나와요?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뭐 공장이 지금 가동률이 저런데 나올 수 있겠어요? 시제품을 일단 내보내는 시제품? 것 같아요. 일단 하고 양산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언제 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케줄이 나오잖아요. 네? 그 나오는 건 할 것 같습니다. 뭐 민거친가 그 사람이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뭐 시제품 내는 건 어려운 상황이 아닌 거니까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애플에 의해서 우리가 어제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그저께 그것도 또 약간 우리는 악재를 세게 반영하는 것이다. 계속 이런 느낌 많이 듭니다. 보시면 이제 칩 회사들이 난리가 났는데 인텔이 1.47% 올랐고요. 네.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88,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3.53%, 퀄컴도 2.87. 퀄컴이 이제 한국 시장에 이제 통신 모뎀 칩을 좀 줄 것 같죠. 삼성한테. 그리고 어제 삼성과 관련된 뉴스가 나왔던 게 비메모리 시장. 그러니까 디자인 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어서 관련 주식들 어제 폭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네.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계속 작년 연말부터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강화 전략과 맞닿아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설을 하나 쓴 것은 이 마지막에 종착지는 어디냐? 인텔의 그래픽 칩을 삼성이 수주하게 될 때 삼성의 파운드리 강화 전략의 어떤 큰 흐름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파운드리는 살아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텔 GPU를 삼성이 수주하는 순간 그때가 정점입니까? 네. 아마 그렇게 되겠죠. 파운드리 관련 주식들은 네. 그 앞뒤로 아마 좋은 흐름들이 뭐라 그럴까 발산의 구간들이 그때 좀 나오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소니도 어제는 1.45% 올랐는데 앞서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CIS가 쇼티지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가 네. 이미지 센서와 이미지 센서 레지스터가 전부 쇼티지인 상황입니다. 아까 저 최도훈 의원이 얘기한 거 그거네요. 네, 그거요. 네. 쇼티지 상황이기 때문에 소니도 이렇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삼성, 소니 모두가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이미지 센서는 점점 크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잠깐 그 얘기를 이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간은 뭐 없지만 TOF, Time of Flight 이거가 하반기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미 한국은 어느 정도 시세가 났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TOF가 뭐예요? Time of Flight 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시간차 약간, 네. 뭐냐면 빛을 쏴서 지금은 뭐냐면 아이폰의 그 뭐죠 얼굴 인식 기능 있잖아요. 네. 그 방식이 조금 다른 방식의 카메라를 써요. 그래서 그것은 얼굴 인식 근거리에서는 가능한데 거리가 멀어지면 네. 신호를 주고 갔다가 오는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이 거리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사체의 거리 측정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 코가 있고 저기 뭐야 턱이 있으면 코가 더 앞이잖아요. 네, 물론 빨리 갔다 온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굴곡이 다 되는 거예요. 굴곡까지 다 되는 거예요. 굴곡까지 만들어내는 카메라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제 그 TOF 카메라를 통해서 약간 근거리, 그러니까 아주 원거리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것까지는 이제 측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아이폰에서 했던 얼굴 인식은 트루 뎁이라고 그래가지고 가까운 거리만 이렇게 인식률이 좋은 건데 네. 이제 먼 거리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냐 하면 예. 최근에 애플에서 그 AR 전문가들을 엔지니어들을 엄청나게 땡겨왔어요. 근데 AR을 하려면 예를 들어 내가 춤을 추는데 옆에서 같이 춤을 추는 뭐 이모티콘을 같이 만든다. 네. 이렇게 되면 이 카메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TOF 카메라는 AR의 시발을 알릴 것이다. 아, 시발을 네. 알리네요. 네, 근데 한국에선 TOF 카메라를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뭐 수입해? 아니 그게 아니고 별로 써먹을 게 없는 거지. 아, 써먹을 게 없다고. 네, TOF 카메라는 달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올해 9월달 이후로 네? 이제 애플의 지금 흐름들을 보면 아이패드에도 이걸 달 것 같습니다. TOF 카메라를. 그리고 아이폰에도 달고요. 그래서 네? 이걸 달면서 AR 시장이 개화가 될 건데 자, 그렇죠. 데이터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가 어느 정도 되겠는가. 아. 예, 데이터가 폭증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TOF 카메라와 아. AR 서비스가. 네. 그래서 5G하고 맞아 돌아가는 거죠. 네. 모든 게 탁탁탁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준비되고 있고 네. 맞아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고 네. 삼성은 언제나 어떤 전략이 있느냐 이렇게 확인을 해 보면 사전에 앞서서 디바이스에 대한 정지 작업들을 먼저 해 주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애플이 쓰여질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네. 와이옥타 쓰잖아요. 삼성이 이미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 검증을 해주는 개념인 거죠. 삼성이 기술 네. 검증하면 애플이 쓰고. 네네 그런 개념 이상하게 뭐 그걸 꼭 그렇게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그런 식의 패턴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TOF 카메라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네. 점. 그리고 결국은 뭐 LG 이노텍 이런 데서 하게 될 것이다. TOF 카메라를 애플 거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고요. 네. 어제 미국 시장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 중국에 대한 중국의 이제 저기죠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지금 신화통신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야기는 물류 기업들을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네. 기업의 사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고 지식 재산권 기반 대출 확대 등 금융 지원도 확대할 것이다, 완화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항공 산업에도 자금을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LPR하고 대출 우대금리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표들도 상당히 괜찮았는데요. 주택 지표들이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1월 주택 착공 허가 건수가 무려 9.2%나 늘어나서 155만 채예요. 이게 지금 2007년도 이래 그 최고치 수준입니다. 경기가 아주 좋고 돈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아마 이제는 부동산 시장도 계속 좋을 것이고 주식 시장도 좋을 것이다. 자 그런데 모든 애널리스트라든가 분석가들은 고민은 이거죠. 분명히 과열 건 같은데 멈추질 않네. 그리고 멈춰야 될 것 같지도 않네. 이런 거죠. 그래서 아주 저는 그냥 원시적인 관점에서 네? 통화량이 늘어난 건 어디로 갈 건데 돈은 어디다 붙어야 되는데 네, 이런 관점을 아주 그냥 원시적인 관점을 계속 그 제시를 하고 그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됩니다. 결국 자산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돈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네. 부동산 쏠림이 이 자본시장으로 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들어와줘도 우리나라 네. 뭐 그냥 한 그러면 한국은 3천 바로 넘죠. 조금만 들어와줘도 조금만 우리나라도 근데 많이 풀리긴 풀렸어요. 아 그럼 왜 부동산 가격이 왜 오르겠어요? 지난번에 네. 뭐 하나은행인가 뭐 이자 뭐 더 주는 그게 사실은 500만 원 한도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손해지는 그 이자 특판 예금을 하면 사실 왔다 갔다 뭐 교통비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게 뭐 수조 원이 거기 몰리는 거니까 네. 조금만 이자만 그렇죠. 수익률이 더 좋으면 네. 엄청나게 시장에 돈이 많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게 통화 가치의 하락이 시작된 것에 대한 그 위험도 현금의 위험성 이것들을 지금 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현금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네. 가만 앉아서 바보 되거나 은행에 한 3억 넣어놔서 막 뭐 든든했는데 네. 3억이요? 3년짜리 3억 넣어 적금 넣고 네. 지나가면은 집값은 올라가 있고 다른 가격은 올라가 있고 3억 넣으면 1년에 300만 원 나와요. 네.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46%로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네. 트럼프는 아, 트럼프 대통령 됐다고 생각하겠네. 네, 그럴 분위기죠. 자, 현금의 위험성. 자, 오늘 근데 또 테슬라도 한 7% 또 오른 오늘은 거예요. 여기서 마감하고 네. 네, 인사 정식으로 드리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네. 증시 각도의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